안녕하세요. 동탄 퍼스트안과 김지우 원장입니다. 요즘 근시 억제를 위해 아트로피 난약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약물이니까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아트로피 난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농도 아트로피 난약은 최근 많이 사용하는 근시 억제 치료법입니다. 아트로피 난약이 근시 진행을 억제한다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즉 아트로피 난약 자체는 이미 수십 년간 사용해왔던 난약이라는 뜻이고 다만 아트로피 난약을 사용하면 동공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눈이 부시고 가까운 거리가 잘 안 보이는 부작용이 있어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의 연구들에서 농도를 낮춰서 사용하면 이러한 부작용은 줄이면서 근시 억제 효과는 얻을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안약으로 사용되던 농도가 1%인데 저농도 아트로핀들은 20분의 1, 40분의 1, 100분의 1로 희석시킨 농도인 0.01%, 0.025%, 0.05% 농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원래 농도의 안약에 비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의 강도나 빈도가 훨씬 적은데요. 일단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눈부심입니다. 아트로피는 동공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로 인해 눈부심이나 빛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푸른 홍채를 가진 백인에 비해 갈색 홍채를 가진 한국인들은 동공 확장 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트로피는 조절 근육을 이완시키므로 가까운 거리를 볼 때 흐리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점한 후에 약간 따가운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트로핀의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 눈이 붉어지거나 가려움증, 붓기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알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5년간 아시아계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일부 참가자에서 알러지 결막염, 피부염이 발생했지만 각각 3%와 1% 미만에서만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트로피 난약은 장기간 사용 시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 효과는 아트로핀 사용을 중단하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시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농도를 서서히 낮춰가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끊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빈맥, 정신상태 변화, 구강건조, 변비 및 피부 홍조 등의 부작용이 고용량의 아트로핀 사용에서는 보고된 바 있지만 저농도 아트로핀을 사용한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에게서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약물이든 전신 부작용의 위험은 항상 존재하지만 0.01에서 0.05%의 아트로핀 사용으로는 이러한 부작용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아트로피 난약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